시편 85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우리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,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고 우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왜냐? 무엇인가 감동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요즘 미국 프로야구에서 한국 선수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그 매일매일 홈런을 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기쁩니다.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 또 잘하기를 응원도 하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도 보내고 자랑스러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.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항상 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어제 홈런 치다가도 오늘 스트라이크 삼진 아주 힘없이 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. 또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안타까움을 갖죠. 우리들이 이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감동받기를 원한다라면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? 흔들리지 않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유일한 감동은 사람에게서는 없습니다. 사람이 만들어 놓는, 사람이 행하는, 사람이 이루어 놓은 그 작품들을 볼때 우리들은 어느 순간에는 감동을 받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감동이 오히려 실망이 되어진다라는 것. 어디서 흔들리지 않는,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그 기쁨과 감동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?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입니다.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때,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의 뜻을,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, 정말 그 의로움이, 정말 그 아름다움이, 정말 그 능력이 나를 충분히 감화시켜서 기쁨을, 설레임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뉴스들 우리들 귀에 들려오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? 하나님의 일하심, 하나님의 만져주심, 하나님의 다스리심, 하나님의 정의로움, 하나님의 의로움,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때내 마음에서, 내 삶에서, 내 가족에서, 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,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,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,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을 볼때 우리는 정말로 기쁨을, 만족을, 감동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시편 기자,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 달라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그 염원,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갈 때 살아계신 변함없으신 창세 전부터 또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기쁨과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. 어디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?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야 한다라고, 어떤 사람들은 집회를 가야 한다고, 우리 모임에, 우리 집회에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물론 가서 볼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런 어떠한 집회, 어떤 모임보다도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손길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. 구약에서 신약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아주신 다 이루었도다.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을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맑게 하얗게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,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오늘 보게 되어주므로 나는 정말 감동받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.
우리 일하시는 또 일하신 일하실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며 그 구원 그 자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.